응호 딘나이 선수와 응우엔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응우엔과 웅옌 선수는 저 지금 단식에서 2승, 복식에서 4승 5패. 계속해서 1세트 출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오, 타이밍은 괜찮아 보였는데 바로 막히네요. SK의 응모디나이 선수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을 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라인업을 보자면은 7세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다 할이 출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뭐 포스트 시즌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뭐 승패가 아예 없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그 경기 감각이 또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지금 경기를 하고. 오, 좋아요. 쓰리뱅크 샷으로 출발합니다. 경기 감각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뭐 시스템 사용을 하는 지금 같은 또 뱅크샷은 큰 감각이라고 또볼 수는 없는데, 네. 지금 이런 장면도 응고디나이 선수에게 첫 번째 공격으로는 오늘 좀 좋은 운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대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오, 횡단이었네요. 횡단이네요. 자, 각도는 괜찮아 보이는데 연속 득점. 응모 딘나이. 오래 기다린 만큼 그 뭔가 분출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정말 날카로운 두께 사용과 내공의 각도가 잘 만들어진 횡단. 강동원 선수도 최근에 또 응원하는 모습이 상당히 커졌어요. 예. SK 렌트카를 응원하는 문구고요. 이번에 왼손 스트로크인데 자, 한번더 내려오면서 한번더 봐야 될까요? 한번더 각이 있는데 힘이 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왼손 부족합니다. 스트로크의 힘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일단 첫 이닝에 석점을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어려운 공이었는데, 그렇죠. 시도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단단단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충분히 뭐 오른손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뭐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또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사실 괜찮은 시도가 됐습니다. 지금 두 공이 모여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죠. 네. 리버스로 뱅크샷. 오, 정확하게 해결했어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와, 두 목적구 정확한 두께에 맞아야 득점이 되는데, 이건 뭐 역회전으로 이동한 리버스가 다시 한번 보시죠. 완벽한 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쓰리 쿠션을 다 맞고 사실 내려온 진행이었고, 네. 정말 그림 같은 득점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응우엔 선수의 완벽한 득점 이후에 기회는 이어집니다. 비껴치기를 짧은 각으로. 조금 더 내려오는 각이. 많이 짧았네요. 사실 오늘 뭐 승부가 갈리는 가장 중요한 7세트를 이 베트남 선수 두 명이 지금 승부를 펼치고 있고, 네. 두 선수의 대결이 또 지금 파이널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어느 선수가 먼저 승리를 가져갈지도 정말 궁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 덜 내려왔네요. 아, 투쿠션. 두 번에 맞았습니다. 마지막 단쿠션이 한번더 필요했는데요.
넘어가는 생각을 했는지 저 아래쪽으로 회전량도 부족했고 저 파랑공 위치로 봐서는 두께 사용도 우선은 좀 두껍게 되지 않았나 그런 진행이 돼버렸네요. 네. 이번엔 응우엔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얇은 두께로 나갈 수만 있다면 득점이 가장 쉬운 선택인데 각도가 지금 없나요?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께 사용을 하면은 우선은 비껴치기 정확하게 3쿠션 노리는 네, 그냥 얇은 두께로 치고 나갔고요. 바로 가는데요. 아, 그러네요. 아, 짧았네요. 충분히 얇은 두께에서 짧은 각이 있는 걸로 봤는데, 저 지금 이 정도 두께 사용이 됐는데도 득점이 안된 모습 보면 쉽지는 않았네요. 그러네요. 두 선수가 초반에 연속 득점을 만들어낸 이후에는 공타로 물러났고요. 역회전을 사용하고 되돌리는 샷이 자,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이 또 완벽했는데 응우디네 선수 샷을 하면서 네, 큐로 몸을 사용을 했는데 예, 제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장에서 네, 단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그두 번째 쿠션이 정말 중요해요. 예. 근데 나이 선수의 시원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더블 쿠션. 오, 이번에도 역회전. 살짝 빠지네요. 한 점을 더 뽑아냈습니다. 4대 2. 좀더 매끄럽게 리버스 형태 진행을 시켜봤는데 저 코너 쪽으로 좀더 들어가지 않으면 또 득점이 안 되는 배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파란 공 쪽으로 비껴낼지 노란 공 쪽으로 뒤돌리기도 가능한데요. 비껴치기. 파란 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비껴치기. 좋습니다. 득점 성공. 공타 이후에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두 선수의 대결이 참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혀 뭐 장타도 나오지 않고 지금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또 너무나 팽팽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에게 어떻게든지 기회는 지금 오고 있어요. 연결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노란 공 옆돌리기 옆돌리기죠. 두께 사용해주고 회전 빼줬고요. 네, 절묘하네요. 이러면 4대 4가 됩니다. 동점. 일목적구였던 노란 공의 두께 잡으시면 아래쪽 왼쪽 코너 지금 지점에 만들어 놓고 웬만한 이제 파란 공의 두께가 맞았을 때 이제 다음 공 배치가 또 나오는데 네, 비껴치기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두 가지가 있죠. 네. 회전을 살리는 것과 회전을 뺀 비껴치기. 네, 그냥 회전을 적당하게. 정확하네요. 연속 3득점이 나오면서 역전에 성공하고 있고요. 지금 각도에서 보니까 회전을 빼는 네, 시도는 득점이 또될 수가 없었네요. 그러네요.
회전을 살리는 득점이 나왔고요. 이제 앞서가는 쪽은 응우엔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5 쿠션으로 갈지. 오, 지금 회전이 오른쪽입니다. 바로 반대편 뒤돌리기 3 쿠션으로 갔어요. 연속 4득점인데요. 감각이 참 뛰어나네요. 지금 완벽하게 코너 들어가야 득점이 되는데, 저런 자신감이 또 어디서 나올까요? 시원하게 공략을 해주고 득점이 됐습니다. 두점차 리드. 지금은 이제 내공이 테이블 중앙을 좀 넘어갔는데, 자세를 잡기가 좀 불편한 지금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뒤돌리기. 자, 충돌 피하고 한번 회전 더 안쪽으로 들어오네요. 정확합니다. 아이러니 만들어지면서 7대 4가 됐습니다. 오늘 또이 경기를 베트남 팬분들이 많이들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 7세트까지 오는 필요했죠. 그렇죠. 이렇게 대진이 만들어지고 두 선수에게 오늘 첫 번째 승리가 또 달려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두 세트를 먼저 내주고 대역전승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강하게 뒤돌리기. 아, 빠져나가네요. 그래도 장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 득점되는 과정이 자신감이 있는 팔의 감각이 떨어지지 않게끔 시원시원하게 만들어냈어요. 예. 지금도 강하게 꺾어냈는데 우선은 멀리 있다 보니까 조금은 얇게 맞은 진행이 되고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내공과 하얀공의 위치가 좀 들어가는 각이 좀 예민한데 얇은 두께죠. 세밀한 조절이 필요한데, 와, 들어가네요. 그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한점 만회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나카드가 지금 이 7세트를 잡고 또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파이널에서 처음으로 초반 흐름이 뺏긴 상태에서 또 승리가 나오는 새로운 공식이 또 생기네요. 그러네요. 지난 1, 2차전은 2세트를 이긴 팀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옆돌리기. 회전 많습니다. 회전대로 들어갑니다. 연속 2득점. 파란공 일목적구 두께를 두껍게 사용하면서 스핀볼 형태의 옆돌리기. 파란공이 크게 돌아오면서 거의 뭐 처음에 있던 제자리, 제자리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뭐 뒤돌리기도 가능하고 옆돌리기도 가능한 하얀공 쪽으로 뒤돌리기. 뒤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오, 좀 오, 길어 보이는데, 많이 길었네요. 확실히 지금 같은 공격에서는, 완벽한 감각이 지금 표현이 되지 못했어요. 분명히 길어지는 라인인데, 너무 느슨하게 났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길은 많았거든요. 그중에 뒤돌리기를 선택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정말 뭐 세계 각국에 문구가 다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PBA 팀 리그에서 뛰고 있는 국가의 선수들도 참 다양해졌고요. 그렇죠. 아, 서브의 양이 조금 많았네요.
더블 쿠션을 만들어내는 시도했는데 거의 뭐 노란공 바로 옆으로 지나갈 만큼 휘어지는 각이 네. 조금 크게 만들어지면서 와저 아래쪽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점수는 한점 차입니다. 응오딘 나이. 충돌을 그냥 빗겨내면서 빼나요? 오. 네. 지금 상당히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전혀 충돌이 빠질 것 같지 않았던 지금 형태였는데, 내공이 좀 늦게 가는 시도를 했던 건지,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공이 만났기 때문에 자, 지금 상황이 또 어떻게 이런 경기에 영향을 미칠지 네, 뒤돌리기로 가네요. 좀 옆돌리기도 있는데 예민한 각도고 코너 쪽으로 돌렸고 뒤돌리기는 처음부터 아주 긴 각도 한 번에 더 있는데 오 빠져나갑니다. 일단 지금 파이브를 노렸는데 그 틈으로 새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5 쿠션이 아니라 4 쿠션으로 노리지 않았을까 여기서요. 싶었고요. 예. 상당히 길게 진행을 시켰거든요. 선수들. 정말 이 마지막 세트에 또 승부가 갈려 있다 보니까 한점한 점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뱅크샷. 네. 쿠션에 붙어 있는 파란 공 쪽인데요. 자, 약간 밀리는 각이 우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흰공 쪽으로 힘이. 다가갑니다. 가나요? 오! 와. 빠졌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의 공이 이렇게 숨막히게 또 진행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지금부터의 흐름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점점 더 승부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점 차. 이 정도면 사실 다음 오늘 또 있을 이 경기 두 번째 경기에 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더블 쿠션 네, 들어가네요. 지금 이렇게 선수들이 뭐 2시간 40분 넘게 집중해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집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두 번째 또 경기 오늘 세트 오더를 아직 받아보진 못했는데 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진짜 뭐 선수들 간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짧은 각 자. 내려오면서 오 득점 성공합니다. 연속 2득점 9대 6이 됐습니다. 지금도 조금 짧아 보였어요. 네. 자, 끝까지 봐야만 득점 여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에 스쳤습니다. 아, 응원하는 선수들, 네. 정말 눈이 커질 수밖에 없고. 김진아 선수와 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번엔 강하게 한번더 짧게 빠졌어요. 정말 조금 강했는데 그 강함에 지금 짧은 각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네. 회전량을 사용하면서도 이 각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는 짧았어요.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아나카드 입장에서는 지금 하얀 공이 그나마 쿠션에 근접해 있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것 같고요. 앙고딘나의 선수. 되돌리는 샷과 옆돌리기. 전 공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되돌린 샷. 되돌리기 아, 떴네요. 회전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세밀하게 시도를 하다가 저 회전량 조절이 잘안 되죠. 이럴 때는 오히려 쿠션을 좀더 타고 오게 하는 방법은 스피드예요. 네, 스피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회전량이 덜 발생이 되고 테이블을 타고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은근대에서도 완벽하게 맞춰내려고 했던 거죠. 승리를 위해서는 단두 점이 필요한데요. 자, 횡단. 좋은데요? 정확합니다. 득점에 성공하는 응우옌 10대 6이 됐습니다. 대역전을 노리는 하나카드 하나페이의 매치 포인트. 지금 뭐 뒤돌리기. 아,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싶었을 텐데. 아, 응우옌 선수가 먼저 경기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자, 파란 공. 뒤돌리기 파란 공 만나지 아, 않고 네. 그대로 이 승부를 끝냅니다. 대역전승을 거두는 하나카드입니다. 아, 하나카드가 드디어 네, 또이 파이널 공식을 깨네요. 그러네요. 네. 1세트를 내주고도 풀세트까지 끌고 가서 승리까지. 아, 오늘 뭐 선수 하나하나 좋은 경기들이 참 많이 나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1대1 상황, 그 파이널에서 승부처가 될수 있었던 오늘 첫 번째, 또 이튿날 3차전이었는데, 네. 첫 경기를 이기면서, 지금 뭐, 오늘 오후 경기까지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았던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하나카드가 잡아냈습니다. 특히 오늘 초클루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빛났고요. 3세트와 4세트 모두 다 하나카드가 가지고 왔고, 또 김가영과 응우옌 선수가 세트를 가져오면서 4대 3 대역전승을 거두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몰렸던 세트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세트들을 오늘 또 이겨내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또 오늘 풀세트 접전 또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4차전이 또 오늘 밤에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또그 4차전 결과도 궁금해지고요. 초클루와 또 사카이 아야코 선수는 일단은 그 4세트 전적은 무패 행진 이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응우디나 선수가 아쉽게 또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패를 했고, 다음 또 경기에 우선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 좀잘 쉬면서 네 번째 경기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